자가 멋있게 생겼죠? 예, 여기보다는 약간 올라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맞추면 여기서 안으로 약간만 들어가고요. 방필 살려줘야 힘이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길이들을 간격을 보면 거의 같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길이가 아주 좁습니다. 자, 이 길이하고 봤을 때에 이 길이가 더 넓게끔 약간 넓은 듯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하고 일직선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일직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더 나와서 요 앞에 하고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원본을 잘 확인하면서 써보세요. 여기가 조금 내려온 듯하게 되어야 되겠죠. 예, 여기서 쭉 긋게 되면 이게 내려오면은 안 됩니다. 올라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는 일직선. 원본을 잘 참조를 하세요. 번성할 번자는 가운데 포인트가 이렇게 맞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같은 선상 올라와 있고요. 쭉 내려가면 안으로 좀 들어와야 되겠죠. 자, 여기서 쭉 보게 되면 요거보다는 여기가 앞에 나오고 요가 깨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 요 두꺼우면은 깨져버립니다. 그런 부분 여기서 연결되는 거 호흡 잘 조절하시고요. 자, 요거보다는 여기가 앞으로 약간 나온 듯하게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약간만 얘가 약간만 올라가는 듯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포인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직선이면서 이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쓰시고요. 여기 부분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일직선이. 오, 여기 사선이네. 이렇게 직선에서 맞춰 주시고요. 간격이 여기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넓네요. 공간이 안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만큼 들어와 있는 만큼 여기도 들어와야 되겠지요. 자, 요 부분하고 일직선으로 이렇게 맞춰 주십시오. 공간이 깨지지 않게. 오, 여기 띄워져 있네. 자, 원본을 보면은 낱자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요 가운데에서 보면 이렇게 맞아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요 끝하고 이렇게 맞아 있죠. 예,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잘 맞춰 주시고요. 자, 요 부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써보시고요.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더블유자죠. 요 꺾어지는 부분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심이 간격이 맞아야 되겠죠. 이건 짧게 짧게 해주면서 이게 많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요. 요 길이에서 보면은 약간만 앞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서 요 부분하고 거의 일직선상인 거 여기는 약간 나와 있네요. 네, 들 겉자가 요 가운데로 이렇게 맞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길이들이 비슷하게 맞게 되면서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각도와 이 각도는 거의 비슷하겠죠. 예, 거의 일직선상이네요. 나가면 안 되겠고요. 요 부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약간 올라가 있는 듯하게 되어 있죠. 여기하고 일직선이네. 원본을 잘 살펴보시면서 써보시기 바래요. 이 자자가 가운데 중심에서 이렇게 맞아요. 여기로 맞아 있죠. 예, 그러면서 여기하고 이렇게 보면 여기하고 일직선 되어 있네요. 요 가운데 요로 이렇게 써요 작을 요 부분에서 가운데 요로 지나왔죠. 예, 여기서 보면 약간 뒤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 중심을 쭉 긋게 되면 요 부분하고 이렇게 맞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일직선으로 되어야 되겠죠. 이 자자 예쁘게 써보시고요. 공간이 부딪히지 않게끔 이렇게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뒤자가 있으니까 귀발굴 청 이래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주고 이게 조금 이 왼쪽이 올라가 있죠? 원본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중심에서 포인트를 여기 잘 잡아주시고요. 자, 저는 요 넓이만큼 요 길이를 잡아줬어요. 예, 그리고 공간이 비좁지 않게 맞춰주시고 붙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요 거의 일직선상에서 쭉 긋게 되면 약간 마음심변이 이곳과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거의 직선이네요. 자, 요런 부분들 잘 살펴서 쓰시고요. 여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요렇게 보면 쭉 긋게 되면 여기가 일직선이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성자는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맞춰 주셔야 되고요. 예, 이렇게 맞아 있죠. 원본을 참조를 잘 하셔가지고 써보시기 바래요.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자, 가운데 포인트를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맞춰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소리 성.
소매 숫자요. 소매 숫자는 가운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요 거의 높이가 같아야 되겠죠? 약간 올라가면서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게 거의 나오지 않게끔 맞춰 주시고 많이 띄워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원본 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지금까지 이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